인사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시 장애인 체육회 생활 체육 지도자 황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춥죠. 네, 오늘은 간단하게 준비한 거 마치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몸에 열을 낼 수 있는 운동을 간단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본 운동에 근력 운동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시지 않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자리에서 그러면 일어나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준비 운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가락 찢고 발꿈 찢고 손가락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자, 무릎 잡고 무릎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대로 잡고 앉았다 일어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자, 다리 크게 벌리고. 자, 허리 좌우로 시룩시룩.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허리 크게 돌려줄게요. 허리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자, 어깨 손 올리고 어깨 돌려주기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어깨 크게, 팔뚝 어깨 크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자, 이번에 목 풀어주겠습니다. 목 좌우로 까딱까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엔 앞뒤로 까딱까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목 돌려주기 가겠습니다. 목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부터 목부터 다리까지 순서대로 한번 스트레칭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들고 뒷머리 가져와서 그대로 배꼽 쳐다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이번에 손 모아서 손길 가져와서 그대로 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왼손 만세, 왼손 만세 하셔서 반대쪽 잡고 그대로 쭉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 만세하고 그대로 당겨서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오른손 앞으로 가라니 반대를 넘겨서 꼭기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어라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오른손 만세에서 기역자 만들고 그대로 팔꿈치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빨리 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오른발 옆으로 살짝 뻗어서 짝다리 짚고 그대로 내려와서 발목 잡을게요. 자, 양발 잡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고개 들고. 자, 반대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내려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되고 좋습니다. 자, 이번에 길게 가겠습니다. 길게. 길게 날 쭉 뻗어서.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리 가져 반대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다리 들어주시고. 자, 한쪽 다리, 오른쪽 다리 그대로 앞으로 뻗어서 지역자 만들고 살짝 굽혀주세요. 자, 반대쪽 왼쪽 다리는 뒤로 그대로 밀어주세요. 그죠? 자, 이제 오른쪽 다리 앞으로 쭉 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 다리. 반대쪽 쭉 눌러서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그만 털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깍지를 낀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쭉 손을 뻗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체도 한번 쭉 말아주실 겁니다. 이렇게 쭉 말아서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거북하고. 자, 이번엔 위로 갑니다. 위로 만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자,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좋습니다. 손발 털어주시고. 자, 지금부터 몸에 살짝, 요 정도만 해도 아마 조금씩 조금씩 몸에 열이 오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열을, 몸에 열을 올려보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앞으로 모아서 이렇게 꾸며주세요. 손 앞으로 모아서 꾸며주시고, 그대로 자, 무릎 터치 할 거예요. 무릎 터치, 무릎 터치. 그렇죠. 좋습니다. 다 정말 잘하시는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총 20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다리 털고.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수고만 한 번 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정말 떨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팔을 펴서 발끝을 찍을 거예요. 발끝. 자, 왼손으로 어느 발을 찍냐? 오른발을 찍습니다. 오른발. 자, 오른발을 찍겠습니다. 자, 왼손 내리면서 그대로 오른발 터치. 그렇죠. 자, 반대손으로 터치.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손을 틀어주시고. 생각보다 팔이랑 다리가 동시에 움직여야 돼서 조금 어려우시죠? 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좋아요. 어려워요. 그죠? 자, 정말 살려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자리에서 띠띠 수호만 하고 바로 이제 밀려보고 고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올려주시고. 자, 띠띠 수호갑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헤드 좀 호흡하세요. 자, 샤워를 호흡하세요. 자, 호흡하시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들이마시고, 내쉬고. 좋습니다. 자, 오늘은 근력 운동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등 운동부터 시작해서 가슴 운동, 어깨 운동, 만약에 시간이 안 된다면, 하체 운동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등 운동 진행해 볼 건데, 저희 헬스장 가면 가장 많이 보이는 기구. 저희 저번 시간에도 한번 했었는데, 자, 헬스장 가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구가 랩풀다운이라는 기구예요. 랩풀다운이라는 등 운동 기구예요. 자, 요렇게 바가 위에 달려있고, 그 바를 잡아서 앉아서 밑으로 당기는 건데, 오늘은 서서 한번 그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만세를 볼까요? 만세. 만세인데, 그냥 만세가 아니라, 요렇게 벌려서 Y자를 만들 거예요. Y자, 그쵸? 자, Y가 어떻게 변하냐? 영성구 좋습니다. 자, Y가 어떻게 변하냐? 자, W로 변합니다. W로. W를 변했다가 올릴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 한 가지. W를 우리는 너무 앞으로 밀기보다는 왼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들어올 거예요. 뒤로. 귀보다 뒤로. 귀보다 뒤로. 그렇죠. 좋습니다. 자, 만세하고. 자, 열 번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손발 떨어주시고 어깨 나머지 풀어주세요. 자, 이제 슬슬 벗고 땀이 나실 거예요. 그죠? 자, 어깨 떨어주시고. 자, 방금 전과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하지만 우리가 팔을 W자로 정확히 내리면서 등을 쪼아준다고 생각을 하면 한 10번만 해도 왼손이라도 굉장히 많은 자극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10번 가볼게요. 준비.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옆에 내려주시고 어깨 풀어주세요. 자, 어깨 두드려주시고 자, 요렇게 등짝으로 딱 두 번만 더 하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쳐주시고 자, 다시 준비 준비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이렇게 틀어주세요. 어깨 털고 우리가 사실 등운동이라고 팔을 들고 있지만 팔을 들고 밑으로 내리지만 이 팔을 그냥 들고 있는 행위 자체가 어깨가 굉장히 뻐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 한 번씩 이렇게 조금씩 돌려주시고 그냥 좀 편안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마지막 세트만 하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사하시고 좋습니다. 자, 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네, 한번 털어주시고 자, 우리가 방금 이렇게 접었다가 다시 팔을 들려고 올리잖아요. 이렇게 올리는 동작 자체가 이따가 시도할 어깨 운동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 잘 기억해 주시면서 바로 다음 동작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동작은 우리 당기는 동작을 해볼거예요. 당기는 동작. 자, 준비 자세는 발 어깨 너비로 벌려주시고 무릎 차에 짝 구부려주세요. 엉덩이 뒤로 뺀 상태에서 자, 이 자세 만들어주세요. 이 자세. 자, 이 상태에서 가슴을 살짝 들어서 정면을 볼 거예요. 정면을 바라보게.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팔 대고 앞에. 팔 대고 앞에. 자, 여기서 팔 앞으로 쭉 보세요. 그렇죠.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말고 여기도, 여기도 낮아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뒤로 쭉쭉이세요. 그렇죠. 자, 다시 피고. 다시 둘. 피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여기서 운동의 포인트는 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리 굳이 안 굽히셔도 돼요. 딴 거 신경 쓰지 않더라도 내가 어깨에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운동하시면 안 돼요. 자, 항상 가슴 바짝 들고 몸을 일자로 만들어둔 상태에서 팔을 당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부러지시면 안 돼요. 구부려하시면 안 됩니다. 자, 바로 다시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가겠습니다. 10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손 털어주시고 자, 등도 한 번씩 이렇게 쭉쭉 늘려주세요. 쭉쭉 늘려주세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 운동도 우리 두 번 더 할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근력 운동을 최소한 한 4세트 정도 이상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4번 정도 이상 해주시는 게 효과를 보시기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세트만 더 하고 저희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운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 뻗으시고
앞으로 열고 갑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어깨 풀어주시고 다시 어깨 한번 쭉쭉 풀어주세요. 자, 우리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땡기시는 분 계시고, 네, 여기서 이렇게 땡기시는 분 계세요. 네, 이게 아니라,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 옆구리 딱 붙이세요. 팔꿈치 옆구리 딱 붙여. 팔 내려 이렇게 내리세요. 오케이. 여기서 팔만 앞으로 쭉 뻗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팔꿈치 하고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다시 펴다가 그대로 팔꿈치 하고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어디죠? 저기 발전마을인가요? 지금 저 회색 팀 두 분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열 번 하고 쉬는 시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지 않으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팔 돌고 어깨 돌리고. 좋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 30분, 30분에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쉬는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저희가 진행할 운동은, 자, 저희 등 운동 마쳤죠. 등 운동 다음에 어디 운동하기로 했죠? 가슴 운동하기로 했습니다. 자, 가슴 운동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 운동 준비하기부터 먼저 안내 드릴게요. 자,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자, 그대로 어깨를 으쓱 위로 올려주세요. 어깨 으쓱 위로 올려주세요. 그 상태로 뒤로 기세요. 이렇게 뒤로. 그리고 그대로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팔을 접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쭉 팔 밀어줍니다. 자, 손을 이렇게 모으지 않아요. 모으지 않아요. 자, 잡아놨으면 그대로 앞으로 밉니다. 그렇죠? 다시 뒤로 가고 밀고. 자, 뒤로 가고 밀고. 자, 뒤로 가고 밀고. 자, 뒤로 가고 밀고. 좋습니다. 자, 손을 털어주시고. 자, 요렇게 가는 겁니다. 요 동작, 요 동작 딱 10개씩 해보겠습니다. 10개씩.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좋습니다. 손발 털어주세요. 손발 털어주시고. 아, 지금 아까도 제가 칭찬을 한번 드렸지만, 밝은 마음에 회색티 입으신 두 분, 야, 정말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제가 화면상으로 봤을 때 두 분이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자, 다시 한번 더 열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좋습니다. 지금 명성고등학교도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성민종합사회복지관의 백업대리신 여성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자세 굉장히 좋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우, 좋습니다. 자, 어깨 한번 돌려주시고. 자, 이것도 두 세트 더 하고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주시고. 바로 갑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좋습니다. 들어주시고. 자, 이제 개인 참가자분들이 도움이 맞으신가요? 도움이? 네. 지금 하반신이 보여서 잘 알 수는 없지만 팔 움직이시는 동작이나 배정을 보면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마지막 세트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입니다. 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팔 한번 쭉쭉 펴주면서 가슴도 한번 늘려주시고, 무지무지 마사지 해주시고, 좋습니다. 자, 발 풀어주시고. 자, 그럼 이제 다른 운동으로 우리 어깨 운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운동. 자, 어깨 운동 할 건데 어깨 운동을 두 가지 버전으로 할 두 가지 운동을 합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앞으로 한번 들 거예요. 앞으로 들고 내렸다가 바로 이어서 옆으로 들겠습니다. 내렸다가. 그렇지, 간단하죠. 자, 요거 열 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앞으로 들고 옆으로 하나, 앞으로, 옆으로 둘, 앞으로 셋, 앞으로 넷, 앞으로 다섯, 앞으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좋습니다. 어깨 한번 으쓱으쓱 하면서 풀어주시고, 비교해 돌려주시고. 자, 다시 열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앞으로, 하나, 앞으로, 둘, 앞으로, 셋, 앞으로, 네, 앞으로 다섯, 앞으로 여섯, 앞으로 일곱, 앞으로 여덟, 앞으로 아홉, 마지막 열. 좋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동작이죠. 자, 이 동작을 할 때는 차렷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어깨가 같이 따라오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돼요. 내려놓고 팔만 드는 겁니다. 여기서 같이 이렇게 어깨가 으쓱대면서 올라오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운동도 마찬가지로 두 세트 더 하고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앞으로 하나! 앞으로 둘! 앞으로 셋! 앞으로 넷! 앞으로 다섯! 앞으로 여섯! 앞으로 일곱! 앞으로 여덟! 앞으로 아홉! 그리고 열! 좋습니다. 어깨 풀어주세요. 자, 어깨 풀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한 세트. 한 세트만 더 하고,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바로 갑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돌려주시고. 어, 좋아요. 자, 이제 바로 다음 운동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어깨 운동을 한 가지 더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 하체 운동을 한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그냥 하고, 정리 운동 한 다음에 5분 정도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체 운동은 간단해요. 저희 잘하는 거 있죠? 스쿼트 할 겁니다. 스쿼트. 스쿼트. 자, 다리 어깨 너비, 조금 더 벌려주시고, 일자 만들지 말고, 이거보다 살짝 더 벌어지게 만들어주세요. 자, 벌어지게 만들어주시고, 가슴에 손 얹고, 웬만하면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딱 붙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대로 앉을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스쿼트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죠. 우리가 만약에 시선이 땅으로 가게 되면 머리가 앞으로 내려가면서 중심이 앞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앉았다 일어나면 무릎이 굉장히 아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쿼트 할 때는 시선 정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면을 바라봐 주세요. 자, 가슴에 손 얹고 갑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좋습니다. 자, 우리 만약에 앉았다 일어날 때 상체만 이렇게 숙여진다, 상체만 이렇게 숙여진다 생각, 많이 앉을 생각 하지 마시고 조금만 앉으세요. 조금만. 너무 많이 앉지 않으셔도 됩니다. 살짝만 앉으세요. 너무 이렇게 구부러지는 것보다는 세워놓고 살짝만, 이 정도만 앉아주셔도 됩니다. 자, 다리 털어주시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두 세트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 얹고 갑니다. 여러분,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라스트 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털어주시고, 자, 마지막 한 세트 남았습니다. 요거 한 세트만 더 하고
오늘도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서둘러주시고 자 한 번 손 들어주세요. 마지막 세트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좋습니다. 어우 잘하셨어요. 자 다시 틀어주시고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정리운동하고 오늘 운동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바닥 끼워주세요. 손바닥 끼워주시고 배꼽 자 손바닥 굴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른쪽 잡고 오른쪽 해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허리 손 올려주세요. 허리 가운데 실룩실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허리 크게 올려주세요.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자 어깨 손 올려주시고 어깨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어깨 크게 돌려줍니다.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자 목 좌우로 흔들흔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럼 앞뒤로 보겠습니다. 앞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손가락 펴서 목 그대로 눌러주세요. 배꼽 바라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손 모아서 턱 빼고 하늘 바라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왼손 들어서 그대로 당겨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오른손 만세에서 반대쪽으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5초만 버티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손을 들어주시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거요. 다들 네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무리할게요. 촬영 인사 감사합니다.